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때가 언제이고 찾아야 할 때가 언제인가? 이 말씀을 보니 바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어떨 때 가까이 계시느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부르짖으라,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주시겠다 하는 거죠? 목이 마르는 자는 물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을 주실 때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은 넓게는 나라가 되겠고 세계가 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각 심령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각 심령에 주님이 기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근을 허락하시냐? 말씀이 없는 기근이 허락되어지는 이유는 참 말씀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주고 싶은데 이사야서 55장이 써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냐 하면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 심령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할 때라 이 말이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일 때 우리 심령은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은 뭔가 알아야 되는데, 뭔가 먹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마르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부르짖고 목이 마르니까 구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왜 애굽으로 그 종살이를 하도록 야곱의 후손들을 그곳에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아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그것에서부터 나올 때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 나오게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400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들이 종살이를 하도록 그곳에 보내실 때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럴 때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뭔가 되어질 것 같아서 이제는 뭔가가 되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소망을 가졌지만 모세가 나타나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 이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상황은 그 이전보다 더 나빠지니까 그들이 모세를 환영을 했으나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기를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상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보자, 그리고 내려가서 그들의 곤욕이 얼마나 심한지를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부르짖을 때 너무나 잠잠하신 여호와,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약속한 것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한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반드시 약속한 건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예요? 바로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28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니라 한 그 약속.
근데 그 약속대로 야곱은 돌아왔거든요. 세겜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아니하고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 바로 그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세월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바로 그 곤욕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하신 그 400년이 지나야 될 것을 분명히 야곱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후손들에게 너희가 400년이 지나면 여기서 나아갈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데리고 나가라. 그 예언의 얘기를 들었어요. 약속을 가졌어요. 근데 그 약속을 갖고 그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노역이 심해지고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건 낙망과 절망뿐이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나타나니 이제 뭔가 소망이 생겼나 했는데 오히려 곤욕은 더 심해졌고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느냐 하면 내가 정말로 목마른 자들이냐 그거예요. 정말 목마른 자라면 그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진실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는 분이냐면 바로 여호와. 우리의 주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고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기다리고 찾고 바라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도대체 언제냐라는 거죠. 바로 내가 목이 마를 때, 내가 정말 여호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은 잠잠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도저히 못 참았을 때 부르짖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제 모세가 나타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거지.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오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그럼 언제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찼을 때다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400년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아멘?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모리 족속이 차고 40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 근데 그때가 어딘가 보니 아주 목이 말랄 때로 말라서 간절히 원할 때. 누구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역사심과 주님이 정말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간절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그 간절함이 목구멍까지 찼을 때죠. 그 목마를 때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거든요. 1절에. 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나온 생명. 이게 바로 젖이죠. 내가 내 심령이 그 갈급한 심령이 배부를 수 있고 목마른 심령이 목이 안 마를 수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준 그 보혈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게 준 은혜의 생명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포도주와 이 젖은 내가 준비를 해놓으니 너는 이것을 값없이 돈없이 와서 이것을 사서 마시라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실 때 내 잔을 받아 마시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받아 마시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만 받아 마실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가 저 멀리 있는데 주여
그곳에서 흘리셨나이까? 나도 그 피를 마시게 하옵소서 한다. 그래서 그걸 마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내가 죽을 때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마실 수 있어요. 그 피가 아니곤 나는 절대로 생명의 젖을 마실 수 없다라고, 그 오직 십자가 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피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서도 아니면 할 수 있어서도 아닌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올 수 없는 상태 때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이미 포도주도 젖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값없이 마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에 마실 수 있는 거죠.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간절하지 않은 거죠. 마실 다른 것이 있다면, 마실 다른 것을 찾는다면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올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처음에는 모세가 행한 이적을 술사들도 행할 수 있게 했어요.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여호와와 그 애굽의 다른 신들과의 차이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정말 100% 주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에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거의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하면서 맺어진 결실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렇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죠. 특히 사역자분들은 그것이 쫓기게 만들어요. 초조하게 만들고 뭔가 나는 실패자고 나는 패배자 같고 나는 뭔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같아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했었던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호세아가 도대체 왜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해야만 돼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고멜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하였느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죄악된 자이기 때문에 왜 굳이 애굽이라는 데를 들여보내서 거기서 건져냈어야만 되냐 하면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패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패악한 세대에게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패악한 세대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100% 주의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랬어요. 또한 그 이후에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만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내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라 그랬거든요. 우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과정을 패스. 이 과정 없이 신학교 졸업하면 바로 뭔가를 하여. 그런데 주님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거를 받아 먹어야 100% 주님이 하셨다라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세미나를 찾아가서 뭘 배워서 그걸 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더라.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거긴 예수님이 영광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성령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가까이 계세요. 다만 내가 다른 걸 자꾸 바라보니까 그걸 못 만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고 뭔가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가까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는 건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서 그분을 그곳에서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절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주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계획한 길을 따라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계획한 길을 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의 종이 돼서 신학교를 나와서 알겠어요? 철학을 열심히 하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주님은 그때 그때 알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미리미리 좀 잘 가르쳐 주셔서 미리 좀 알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을 했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거예요. 분명히 숲곳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앞에 갈라맞힐 줄은 몰랐어요. 야, 이제 승리했다.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제는 우리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때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길을 열었을 때 그 길을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속어치고 춤추며 너무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몰랐어요. 그것이 기다릴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쓴물을 만나니까 또 불평불만을 했고요. 또 거기서 지정한 한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했지만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 그들은 또 어찌할 바를 몰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 계속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무엇인가 모든 문제가 있으나 거기서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 성경을 얼만큼 많이 읽었느냐, 얼만큼 좋은 명서들을 많이 읽었느냐에 따라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이끌고 해야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지 그렇지 않은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만약 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시하시니 그것은 성공한 목회도 아니고 길도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 것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십자가 외에는 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려가서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야 그 젖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랜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은혜는 옛 얘기가 되어져요. 현재가 아닌 거예요. 과거형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은혜는 항상 현재여야 돼요. 현재 진행형.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 앞에 감사와 뜨거운 그 눈물에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에 내 목숨도 내어드릴 만한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내 의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그렇죠? 너무 감격해서. 그러면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감사한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써주시기만 한다면 감사. 그 은혜 주심에 감사. 감사가 내 입에서 더 넘쳐나고 더 넘쳐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감사.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들을 벗겨주시니 감사.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 회개되어지는 심령이 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으니 감사.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절대로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부르신 분이 주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이 이스라엘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오질 않고 있으니 돌아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데 주님의 때에 이루시니 400년이라는 시간이 돼야 이루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까이 갔다가도 빠꾸 하잖아요. 왜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져요. 빨리 믿고 빨리 순복할수록 시간이 짧아집니다. 근데 그 문턱에서 되돌려서 돌아서 40년을 또 돌아서 공고해질 대로 공고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드러내셨어요. 왜? 그게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이 말씀 저는 제 안에 새기고 또 새기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미 아셔도 같이 찾으셔서 봉독하시겠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드러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떡, 이 떡만 내가 먹고 이 떡만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하지 못하게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만 먹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구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뿐인 거예요. 찾고 구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그것만을 찾고 구할 때에 그분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고 젖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젖이 나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니 내가 이제는 그 배부르게 마신 그 젖으로 다른 자들에게 또 젖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 중에 역할이 다를 뿐인데 그 역할을 세우신 이가 주님이고
그 역할대로 쓰실 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릇이 달라서 훈련시키는 것도 다른 거예요. 훈련시키는 게 힘들기만 힘들 만큼 역할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고난이 크면 큰 만큼 그릇이 크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뜻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고난이 큰 만큼 많이 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기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문턱 앞에서도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 안악자손 같고 저들을 어떻게 무찌르겠느냐. 우리는 뭔가 내가 해야 될 거를 자꾸 생각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놓는 거, 이것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셔야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은 이 은혜로 감격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그 감격 속에서 살아서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거,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과 그 감격이 넘칠 때 입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지 어떤 이론과 논리를 아는 걸 가지고 얘기해봐야 그건 지식을 전하는 것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면 예수님이 이래서 좋아, 이래서 예수님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열심히 이 안에서 느끼는 감격으로 은혜를 자랑하고 느끼는 사랑으로 자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로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자랑하게 하는 것만, 그 은혜만 자랑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 이후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아가서 그들이 하늘의 비밀을 말하더라. 그들이 하늘의 비밀을 말한 것은 예수님을 그동안 만나면서 들었던, 교육받았던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말하게 할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배운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 성령께서 그것을 다 쓰고자 하셔서 전하게 하실 때 그것이 유익한 것이지, 내가 그걸 하려고 할 때는 그거는 독이 되는 거죠. 유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독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의 기근의 때예요. 사실상 말씀이 풍요로운 때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또한 서적으로, 뭐 곳곳에 이분 선교지까지도 TV가 다 설치되어져서 온누리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선교지에 TV를 설치해줘서 목사님들 설교를 대놓고 들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만나보면 갈급해야 있어요. 왜? 그들이 뭔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만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주님의 나타나는 통로가 되셔서 굶주림이 없이 배부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전달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내가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강박관념, 그것도 버리시고, 또 내가 뭔가를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버리셔야 되는 건, 우리는 부족하니 우리 것으로 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고 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게 부족한데,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될 걸 간절히 찾고 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뒤집어 주시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예수님만 일하시게 그런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포도주를 내가 마시고 젖을 내가 마셔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나,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모세가 바로 그 일을 할 때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화려했던 40년이 아니었어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요 내가 무엇을 하겠냐고까지 하는 당대의 가장 온유한 자가 될 만큼 광야에 처가살이하는 그냥 하나의 양치기 목자,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지낼 때 그가 부름을 받아서 그 다음 40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80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물론 그 시대의 나이와 지금이 다르지만 저는 모세 120년의 삶의 은혜를 받았던 게 어떻게 그렇게 40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지는가. 그런데 이게 어디에 진리에 담아져 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가 정확하게 40일이에요. 첫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건 깨트려졌어요. 그 다음에 40일은 중보 회개를 하면서 지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졌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의 기도가 40일이라는 모세의 눈물과 같은 거예요.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땅에 지금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 40일에 다시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때 돌판은 분명히 네가 만들어와라. 고린도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심령에 주님이 돌판을 만들어주세요. 말씀을 새겨주는데 어디에 만든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만들어진 돌판이 아니라 이건 만들어진 돌판과 같아요. 여기에 새겨진 여기서 만나지고 여기서 깨달아지고 여기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게서 나타나는 건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의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육의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건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리 찔러도 저리 찔러도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나타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육이 살아있고 되어질 수 있겠느냐인 거예요. 조금 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못 참겠는데 볼 수가 없는데 분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나겠어요? 주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모세를 왜 이렇게 세 가지의 삶을 살게 했는가? 왜 그 신의 산에서 그 돌판 하나를 봤는데 이렇게 40일 세 번이나 세월이 흘렀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40일 때문에 속죄일이 있기 전 40일 동안을 아주 애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그 40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돌판이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0일의 관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애통하면서 그 마지막 40일을 지낼 때 속죄일에 세상에 온전한 회개 역사가 이뤄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속죄일 직전에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나팔의 소리는 뭐예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부르짖어라. 언제?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래서 십자가로 나오라. 그 은혜 앞에 나오라.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은혜 안에서 젖을 먹어라. 그 말이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은 읽는데, 눈으로는 읽는데, 글로는 읽는데, 이게 와서 여기 와서 눈물을 안 뽑아내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여기로 들어가서 지식으로만 되어져 있는 거, 이건 온전히 만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 넘쳐나서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알알이 박힐 때 눈물 없이는, 감사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없으면서 영혼에게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고 결국은 지식을 가진 하나의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 헌신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이구나, 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분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한 사람, 진정한 거듭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그 은혜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그럴 때 찾아야 돼요. 못 만나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 못 만나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진짜 여호와를 찾을 때고요. 뭔가 여호와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정말 그분을 부르짖을 때예요. 그분이 그때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시겠어요? 다른 거 다 빼고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과거에 받은 그거 말고요, 지금 이 순간 나한테 현재형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감격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나를 죄없다 하시고 나를 그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히시고 그 의를 입히기 위해서 그 몸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꿀처럼 받아먹고 젖으로 받아먹어서 그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역사되어지는 은혜와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수의 말씀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적막하고 캄캄한 것 같고 아버지 빛이 없는 것 같으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긴 시월, 그 6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곳,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매일의 기도가 아버지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심과 감화 감동의 역사심이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보이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좌절하거나 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참모하고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시고 더 깊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깊어
가지고 주님의 그 주시는 젖을 받아 마셔서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서 그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자 하시는 그 낮추시는 이 단계를 넉넉히 이기고 통과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온 세계의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주여 아버지 꿈을 꾸면서 나아가게 하옵시고 조급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주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늘 함께 하시고 만날 만한 때 부르짖으라 하셨사오니 찾으라 하셨사오니 구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심령으로 모시고 심령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심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심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여 그래서 심령이 배부르고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